착한 남편 손범수입니다. 네, 변함 없이 감사한 아내 신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천하장사 이만기 씨가 살짝 긴장하셔야 될 것은 왜요? 왕년의 단단한 허벅지, 장단지, 종아리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이제 훔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럼 뭐 시르반스 친구들 나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또 다른 방식으로 여심을 흔들고 있는 강력한 라이벌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예. 지성은 물론이고요. 넘치는 기로 아내들의 마음을 훔친 세 남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심리학 전문가 최창호 박사,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 원장 모시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부터 네. 본인 소개. 안녕하십니까. 전문 분야는 법이지만 진짜 전문은 수사입니다. 변호사계의 유재석, 아니 뭐 생긴 건 봐서는 강호동. 강호동이 되고 싶은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자, 다음 문제 최창호 박사. 예. 안녕하십니까. 참 어색한 자리에 제가 지금 왔습니다. 긴장도 되고 그래서 원래 보통 넥타이를 매거나 안 매거나 하는데 이걸 한번 준비를까지 하는 걸 보면 집사람이 무섭긴 무서운 심리학 박사 최창호입니다. 지연 제가 많으면은 네. 무섭습니다 이 자리가. 예, 유경험자의 말씀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평소에 항상 저쪽 자리에 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로 오니까 되게 좋아요. 일단 의자가 넓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전 국민의 피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피로에 쌓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남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분만으로도 내조의 여왕 오늘 순서가 기대가 되는데 네. 자 옆자리가 비어져 있고 이제 뭐 아내 부인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조금은 짐작하셨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내조의 여왕 이번 주 주제 스타 전문가의 아내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넘치는 끼로 연예인 못지않은 사랑을 받고 계신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예. 세 분. 근데 이런 분들하고 함께 사는 아내는 어떤 분들일까요? 예. 자, 스타 전문가와 사는 내조의 여왕 세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에.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변호사 박지훈 아내 허정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미인이시네요. 그러네요. 예. 아니, 박지훈 변호사가 예. 아까 예. 아니, 본인 소개할 때 뭐 변호사계에 아까 유재석, 강호동 이렇게 소개하셨거든요. 댁에서도 이렇게 재밌으세요? 진짜로? 예, 약간 코믹한 편인데요. 네. 눈만 마주치면 이상한 웃긴 표정을 짓고. 예. 근데 웃기진 않아요. 웃기진 않아요. 뭐,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이런 거. 어떤 거. 자, 괜찮네. 뭐 한 몇 번이면 괜찮은데. 네. 자, 이제 최창호 박사의 아내. 역시. 아, 진짜 미인이에요. 네. 모델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원래 또 뭐, 무용하셨고.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혼 6년 차 최창호 심리학 박사 아내 이정입니다. 최창호 박사가 여성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해서 나의 아내로 삼으신 분은 무려 아내와 13살 차이가 나는 13살 연하의 발레리나 출신이십니다. 예. 심리학 박사로서 어떻게 그거를 잘 활용을 하셨습니까? 뭐 솔직히 제가 이제 박사하기도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방송 상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예. 심리학 공부에서 정말 유일하게 실속 있게 얻은 것은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책도 제가 22권이나 썼는데 책도 안 팔리고 뭐 사업도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됐는데 예. 무슨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맞춰주면서 얻은 결과예요. 네. 그러다가 부인 이희정 씨, 그 당시 남편의 매력이 뭐였습니까? 연애 시절 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눈빛하고요. 네. 제스처, 유머. 네, 되게 재밌는 그 남자예요. 네, 눈빛이라 하면 저희는 눈이 제가 눈은 작아도 눈은 작아도 넙치가 눈은 작아도 먹을 건 작은다고 또 이제 살아있는 눈빛과 은은한 눈빛이 있어요. 오늘 좀 잡아줘 보세요. 또 있어? 좀 있어요. 잠깐만.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차차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네. 마지막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 원장하고 24년째 살고 있는 동갑내기 아내 이영미라고 합니다. 동갑내기의 이제 의사와 간호사로서의 연으로 만나서 지금 이제 행복하게 살고 계신데 너무 이 생활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갖게 되는 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는 이제 의학적으로 모든 걸 풉니다. 그래서 뭐 생리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트름하고 방구 기능 이런 거 네. 굉장히 의학적으로 빨리 텄고요. 아, 빨리 건강에 보는 거 의학적으로 풉니까? 뭐 그건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서로 이제 아플 때 서로 주사 찔러주는 사이. 아, 좋겠다. 진짜. 네, 뭐 엉덩이 주사 서로 놔주는 사이. 이제 저 집사람이 제왕절개 수술할 때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배속 주사 들여다보는 사이. 뭐 이런 사이이긴 해요. 네. 예, 예. 오늘 정말 저희 방송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스타 전문가를 모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께서 얼마나 체감하시는지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 대중교통을 사실 이용하거든요. 네. 지하철도 타고 뭐 버스 타고 다니는데 가끔씩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알아보면 며칠 전에도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엄마야, 텔레비 나온 사람 나왔네, 하면서 막 말 물어보는데 뭐 척추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소리가 그래. 제가 이분 할머니 또 있고 그래서 예, 그 요추죠. 이렇게 한참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의사 비모선생인지 알아요. 말투가 좀 비슷한가 봐요. 정확하게 이제 변호사를 잘 모르고 의사, 한의사 이렇게 아는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군요. 네. 저 처음 봤어요? 뭐 인기가 워낙 오래돼서. 근데 예전에 어느 상담 프로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운세 전문가 이런 분들 심리학 박사가 아니라 점쟁이인 줄 알고. 아니, 우리 집 언제 팔아야 되느냐 우리 집. 아, 얼른 파세요. 얼른 파세요. 저는 딸이란 소리는 안 해. 그냥. 아, 얼른 파세요. 이름을 이만기인데 아이고 김만기 씨 잘 있죠. 진짜? 아직까지 그래요. 그래요? 예. 이동원 원장은 어떻게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업 강의 같은 데 가면 잘 몰라보시는데 주부님들 모이는 강의. 그렇지. 이제 그런데 가면은 많이 알아봐 주시고 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인도 받아 주시고 해서 그럴 때 조금 느낍니다. 조금. 예. 워낙 미소가 좋고 좀 이제 좀 아주머니들이 좋아. 맞아요. 아니 근데 여기 계시는 세 분도 그렇지만은 우리 김호곤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실은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뭐 사진같이 찍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기분 좋고 같이 찍어주고 뭐 사인해드리고 사인도. 정말 김호곤 원장님이 지금 입으신 옷 감 있지 않나 입들이 저 윗옷 감하고 우리 집 강아지 옷 감하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잠깐 그렇게 하시네요. 아니 그렇고 저희 강아지 좀 담아서 똑같아요. 저한테 뽀뽀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학 박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거는 계속 주행에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어설프게 땀을 막 흘리면서 아까 뭐 이러고 미치겠다. 새로운 영양제가 나오면 저한테 먼저 먹어보라 그래요. 왜 안 먹느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요. 형법상 강요죄입니다. 사기를 좀 많이 당했어요. 변호사 맞냐고. 예. 심리학 박사 아내가 산후우울증이다 하는 얘기를 남의 심리를 잘 알면서 왜 몰랐는지 그게 참. 남편은 자칭 뮤지션이에요. 닥터 처방전이라는 팀으로 해서. 먼저 어떠세요? 저는 변호사다, 심리학 박사다, 의사다. 진짜 전문가면 아나운서랑 같이 사는 것도 이렇게 좀 답답할 게 많은데 뭔가 좀 이게 전문가랑 사는 것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심리학자가 남편이면은 뭔가 막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좀 뭔가 꺼림직하고 좀 싫을 것 같다라는 속으로
속으로 아닌 척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막 남편 욕하고 싶고 그럴 때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너무 멋져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뜨려 본다고 생각하면 싫을 것 같아요. 네. 야, 변호사는 더하지 막 내용 증명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안 해. 너 나한테 이랬어? 이러고 내용 증명 보내고. 조사를 하더라도 제 몇 조 몇항 몇 호에 뭐 위반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시시콜콜 따지는 거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다 저분들의 비주얼이라면 웬만큼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과연 편안하게 해주시는군요. 식사는 어떨지 이 세 분의 아내들이 말하는 스타 전문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항목을 공개합니다. 밖에서는 전문가, 집에서도 전문가? 예, 아, 이거 피곤하겠는데 이거. 아, 밖에서 전문가가 돼야 되지. 제가 결혼 전에 TV에서 남편을 봤는데요. 주부들의 그 속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마음도 잘 알 줄 알았는데 그게 이론과 그 현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잘하는 편 아니에요, 나는. 근데 이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게 저 두 분은 만나신 첫날 키스를 하셨대요. 어머. 네. 첫날. 우리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있으세요? 우와. 또 있으세요? 이 중에가 아니라 지구에 별로 없을걸요? 지구에? 그게 이제 심장 박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죠. 시간을 끌면 나에겐 죄가 없다. 지금 이 분위기에 이 상황에서 들이대지 않으면 속결. 수많은 존재자들 속에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미룰 수도 있고 나이든 아니면 외모든 뭐 그러니까 이참에 기회다. 타이밍을 정확하시네.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 뒷모습만 몇 번 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여러 사람들 회식을 하는데 같은 곳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대뜸 거짓말부터 시작한 거죠 이제. 뭐라고? 나이를 쓰기 시작했죠 일단. 나이를 39살이라고. 네. 원래 몇 살인데? 원래 이제 42이었는데. 아, 그래서 30대라고 하면. 39이 아니라 36이라고. 36이라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분위기 싹 몰아가지고 그 많은 분들을 제가 오늘 한 방 쏜다. 노래방으로 다 모시고 갔어. 그냥 분위기 다 띄워놓고서 노래하고서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그냥 뽀뽀를 그냥 탁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당황해가지고 당황해서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경찰서는 어땠어요? 뽀뽀가 사랑해서 하는 건 뽀뽀지만 이거는 기습 추행에 가까운데요. 사랑을 지금 애틀린 사랑을 지금 법으로 다 지금 재단하는 거예요. 당한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이경수 씨께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다면 근데 그날 그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뽀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속으로 그러다가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그 만남이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 스킨십 때문에 더 기분 나쁘다고 싫지 않으셨나 보죠. 되게 처음부터 딱 봤을 때 되게 유머가 제가 이상형이었던 거죠. 가만히 계세요. 그거 아니고요. 또 되게 재미있고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많이 제가 또 이렇게 유머 감각으로 인해서 모든 게 안 보였던 거군요. 그렇구나. 근데 이희정 씨가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고 그랬는데 목소리하고는 달리 굉장히 순진한 그런 면이 있는가 봐요. 사실은 이희정 씨 같은 미인을 우리 최창모 씨가 얻으려면은 사실은 답은 속전속결해야 돼요. 그렇죠. 되게 많이 정말 달라붙었거든요. 정말 달라붙었거든요. 술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주고. 저는 좋았어요. 네. 원래 제 이상형이 그 배 나오고 유머 있는 남자가 제 이상형인데. 똑같잖아요. 아니 처음에 딱 그 남편을 딱 봤는데 배는 뭐 한없이 나와 있었고요. 네. 유머가 정말 너무 재밌고 포근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근데 유머는 그렇다 치고 왜 배 나온 남자가 이상형입니까? 저는 그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귀엽고 전 포근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키를 보면 그렇게 포근히 안길 그런 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포근합니다. 네. 포근하다잖아요. 야, 네. 아무튼 처음에 첫
이렇게 기습 뽀뽀를 하고 유머 있고 다 좋은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나이 차이도 참 많이 나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 가장 그 최 박사님의 장점 뭐였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들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친구들도 막 보여달라 하고 나이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 보여줬는데 친구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밥 사주죠, 술 사주죠. 계산을 다 하니까.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저 같은 야순 스타일들이 주변의 미인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긴장을 안 해 일단 방심하거든. 저 사람은 딴 생각도 안 할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딱 눈에 맞는 사람은 훅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런데 방자전의 그런 원리를 제가 적절히 그러니까 아내의 친구, 아내들 사람의 친구를 함께 만나는 것도 어떤 심리적인 전략 전술을 좋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혼자는 불안하잖아요. 결단을 내릴 때. 근데 친구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괜찮더라. 사실 지금도 우리 집사람 친구들한테 그래서 제가 잘해줘요. 지금도. 주변에서 인정해주면은 내가 정말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자, 하드웨이 첫날 속전속결로 키스까지 성공해서 미녀를 얻은 우리 최승호 박사 대회였는데 근데 그와는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 대회는 뭔가 법에는 능통할지 몰라도 사랑에는 상당히 쑥맥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허정화 씨께서 좀 그 당시 상황을 저희 신랑은 완전 쑥맥이고 완전 순진하거든요. 네. 연애할 때 제 생일날 프로포즈를 했는데 하루 만에 한 네다섯 가지를 TV에서 본 거를 쫙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설프게. 어떤 땀을 막 흘리면서. 먼저 처음에는 트렁크를 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이네. 풍선. 아니겠지. 트렁크를 쫙 열었는데 풍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도 날아가는 걸 상상하고 딱 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인이 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헬륨가스를 넣어야 날아간다고 이제 얘기해줬죠. 그러면 본인이 다 부른 거예요? 예. 제가 부른 트렁크에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갈 줄 알았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영화에서 결국 제 손으로 다 뺐습니다. 손으로 하겠다. 다 몰라 그러면 빼놔버렸는데. 아무튼 정성스럽게.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는 그 안에 이제 백송이 장미꽃이 이제 종이접기로 종이를 접어서 신랑이 직접 접으셨어요? 근데 손이 곰손이거든요. 통통해. 종이를 접을 수 없는 손인데 백송이를 접었더라고요. 그거대로 아유 의미 없다. 그거는 중계하는 상 종이로. 예, 그리고요. 그리고는 또 기타를 꺼내서 설마 가자고 하더라고요. 공원으로 가서 바위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앉았어요. 그다음 불꽃을 두 개 주면서 흔들래요. 흔들면서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운동하는데 동네 할매 다 멀리 오신 거예요. 이제 구경하고 박수 치고 이제 또 딴 데를 가세요. 바로. 바빠. 대구에서 제일 높은 대구 타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또 갔어요. 근데 굉장히 막 어설픈 표정으로 레스토랑에 갔어요. 긴장하는 눈빛, 막 몸도 막 긴장을 하고 있고 땀 흘리면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아이스크림을 시켰어요. 아이스크림을 시켰어요. 다 본 장면들이니까 집을 많이 봤구나 눈치를 챘어요. 눈치까지 챘네. 그래서 먹는 척을 하고 그냥 먹어버리죠 그냥 다. 반지 아님이 목걸이잖아요. 반지. 근데 쭉 목걸이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사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이 술 담배를 좀 끊어라. 끊지 않으면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다. 이런 위기 상황을 좀 느꼈고 그 당시 제가 군 법무관으로 복무 중이었었거든요. 그 당시 저희 근무하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씩 아이디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디를 하는 김에 다 하자. 이 사람 안도 다 개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먹다가 뭐가 튀어나온다. 상상만 좋거든요. 장미꽃은 내 고백하는데
동생이 70개 접었어. 이제서야. 제가 30개 정도 손이 좀 이래가 많이 못 접었어.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사실은 뭔가 다 엉성하게 아이스크림도 지금 기억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안 나와가지고 제가 손으로 꺼내가. 이게 무슨 거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드라마가 안 됩니다. 묻게 나오도록 해달라고 하지. 깊숙이 넣으면 이게 무슨 나옵니까? 나와야 뭐 말도 하고 사랑해 결혼해 하는데 안 나오니까 제가 손으로 빼가 자자 이렇게 이래 돼버리니까 엉뚱하게 엉성하게 됐는데 막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좀 귀엽죠. 아니 저도요. 얘기 듣는데 어머 너무 귀여웠겠다 막 이렇게 좀 땀 뻘뻘 흘리고 당황스럽고 막 너무 능수능란한 것보다 네. 어떻게 결국 제가 또 화도 냈습니다. 네? 손도 안 날라가고 노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짜증나지. 분위기가 영 엉망이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정화 씨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걸 쭉 같이 보면서 그때의 마음. 좀 순수해 보이고 좀 그냥 안쓰럽게 될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실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박 변호사가 법무관이고 좀 딱딱해 보이는데 좀 엉뚱하고 어설픈 짓을 하면 그렇죠. 오히려 호감이 증가하는 현상. 박준식 풍기는 이게 외모가 느낌이 좀 이렇게 좀 기티라든지 그래. 좀 로맨티가 이렇게 좀 돼 있으면은 아, 좀 그렇게 해도 아, 참 어울린다 했는데 자기가 나랑 영판 된장 스타일이라서 네. 지금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예. 뭐 그 덕에 결혼했고 예. 그로는 이제 이벤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벤트 후에 얼마 만에 결혼에 꼴이 났었어요? 그 이벤트 하고 이제 고해 10월 10월 말에 결혼했어요. 7월 18일이 생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서너 달 후에 결국은 뭐 제 예상대로 됐습니다. 예.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으로서의 그 박 변호사는 어떻던가요? 뭐 애정 표현도 하고 뭐. 스킨십 네. 그런 거? 보통 남자가 스킨십을 시도하면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네. 그렇죠. 맨날 하카하카 뭐, 하카하카 뭐 이러고 법을 공부해서 이게 문제예요. 아니 그냥 하면 되지. 이것도 뭐 학도 한다 해가지고 법을 조축돼 버려요. 경우는 사실은 좀 잘 못 잡습니다. 의사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또 불쾌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 부부지간에도 아 부부지간에 강간죄 성립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묻고 싶습니다. 손 잡아도 되겠니? 되겠니? 하까 이런 물어보고 하는 게. 젠틀맨 아닙니까? 박 변호사처럼 한다고 하면 저처럼 처음 만나서 키스한 사람은 완전히 구속되게 해요, 그러면? 연계속을 다 허락받고 있어. 일단 심장 박사님 거짓말 났습니다. 박사가 다 연예인. 네. 그렇지. 그럼 요즘도 카카카 그래요? 요즘도? 요즘은 이제. 그래요. 요즘도 그런데인데? 우리만의 약속이 있습니다. 공부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예. 그냥 아까, 아까. 뭔 재미냐, 근데. 진짜 박지영 변호사 들어보고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순수하잖아요. 그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의사를 물어본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순수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한테 세탁기 돌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정과 비교했을 적에, 가정과 비교했을 적에. 저는 오늘 얘기 되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일단은 첫날 만나서 뽀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네. 최 박사님 비주얼로는 이건 거의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이건 매직 수준인데. 근데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또 저쪽 분들 하까하까 이렇게. 저 오늘 집에 가서 밤에 이제 누워서 계속 그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두 사람이랑 눈만 마주치면 하까하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동원 원장님은 좀 그런 거에 자유로운 편이세요? 남편은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솔직히 20년 이상 살아보세요. 스킨십이 좋겠어요, 저는. 뭐. 솔직히 조금 저는 그런데 남편은 주말에 침대에서 같이 뒹구는 걸 진짜 좋아해요. 뒹군다고 해서 꼭 뭘 하는 건 아닌데 뒹구는 걸 좋아해요. 네. 그쪽은 정말 스킨십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빈간 거 참 좋아하고요. 이렇게 네.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네. 또 직업마다 정말 다 스킨십 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이 딱 직업병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면 스트레스 풀어주면서 이렇게 딱 주말에 뒹굴시고 심리학으로 싹 접근해서 여자의 심리로 파악해서 싹. 순간적으로? 아주 그냥. 그리고 변호사님은 법에 저촉되는 일을 절대 안 하려고 말로 다 하시고. 그러면 가수는 어떻게 해요? 노래요? 저희는 노래로 다 작사를 했죠. 그 말 어떻게 해야 되나? 손은 엎어지게 해야지. 거기 첫 번째 막이지.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연관 검색어 하카하카하카하카하카하카하카 뭐 이러고. 남편한테 뭐라고 막 뭐라고 해대면 꼬리를 딱 내리고 바닥에 딱 엎드려서 죄진 만큼 그거 뭐 해야죠. 새로운 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양제가 나오면 저한테 먼저 먹어보라 그래요. 죽을 약을 먹인 건 아니지. 바지를 주문했는데 반품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면서 신랑한테 전화를 했더니 법인 명의로 하나 믿음직스럽고 너무 멋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최창호 박사님께서는 심리학 박사니까 여러 가지를 좀 왠지 싸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아내의 마음도 다 읽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희정 씨 어떠세요? 정말 근데 공부를 좀 제대로 한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화날 때 정말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해대면 그냥 꼬리를 딱 내리고 딱 바닥에 딱 엎드려서 미안해. 그러고 딱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반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싸움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용돈을 주는데요. 돈을 주는데 되게 두둑하게. 네. 감사합니다. 그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죄진 만큼 그거 뭐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뭐 풀어주는 건데 저도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주변에 제 주변에 누님들이 많아요. 많이 사신 분들 그러면 누나 이거 내가 이렇게 좀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현찰이 최고다. 그런 거 꽂지 않고 한 거예요. 이게 참 그 현금이라는 게 정말 다음에 안 넘어가야 할지 막 이렇게 받음고 내가 이번에 화를 낼 때 이번에는 돈 줘도 절대 내가 안 풀어줘야지. 먼저 아내들이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지고 막 화를 막 그렇게 정말 화가 나서 막 화를 내요. 진짜 당신 이럴 수가 있냐고. 어? 내가 얼마나 이번에 화가 났는지 아냐고. 막 이럴 수 있어? 막 그런데 봉투를 그렇게 딱 내밀면은 뭐야 이번에 뭐야 진짜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선물을 해주거나 그러면 아니 이게 딱 만져보면 그 두께가 있잖아요. 딱 만져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입니다. 여자니까 네, 가방도 사고 싶고 옷도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저거 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사주는 와. 그게 뭐냐면 이제 평소에 못 해주니까 한 번 할 때는 아낌없이 그냥 그 따지지도 묻지도 그냥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돈으로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평소에 쫙 우리 집사람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받았다가 아이 지난 겨울에는 이상하게 우리는 김장도 안 하고 이제 대전에서 얻어다 먹는데 자꾸 김치 냉장고를 들었다. 광났다. 들었다. 광났다. 그러니까 좀내 뭐 어쩌나 뭐 맥주 마시는데 그걸래 뭔가 있었더니 뭘 하나 좀 오래됐으니까 뭘 하나 큰 걸 김치 냉장고를 사고 싶었던 게 제가 또 그걸 또 눈치를 채가지고 그건 심리학적으로 제가 눈치가 빠져요. 어느 날 가자 그래. 어딜 가? 아, 마트에 가자. 왜? 김치 냉장고 보러 가야지. 와 멋있다. 딱 해갖고 제가 그런 거 하나 딱 사줬죠. 근데 이제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다 보면 뭐 포럼에서 만나든 여러 뭐 지인분들 만나다 보면은 이 또 여성분들의 그 유형 또 뭐 이 성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편의상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과 좀 친해지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유형별로. 다르죠. 예.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애교는 많지만 강한 여자 이경실 씨. 나긋나긋하지만 한방이 있는 선우영 씨. 마냥 귀여워 보이지만 속이 야무진 김효진 씨. 마지막으로 완벽해 보이기를 원하긴 하지만 요즘 매우 깜빡깜빡하는 우리 양희 씨. 예. 어떻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유형도 다르고 성격도 좀 다르고 네. 또 이제 좋아하는 점들도 다 다르죠. 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진양희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머리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가슴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장이 발달한 사람들이 네,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진양희 씨 같은 경우는 스마트한 이미지의 머리형의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똑똑하고 거기에 또 완벽하려고 하고 그런데 저런 분들에게는 똑똑한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유머라든가 허점 같은 경우 그리고 좀 엉뚱한 얘기, 썰렁한 얘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똑똑한 사람에게 나도 똑똑해 하면 피곤하거든 이거는. 그렇죠. 오히려 반전적으로 다가서는 네. 또 우리 이경식 씨 같은 경우에는 장영의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데 저런 분들하고는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잘 통해요 일단. 같이 먹어야 돼. 먹으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맞장구를 잘 쳐줘야 돼요 저런 분들은. 맞아. 야 나도 그랬는데 좀 또 욕을 할 때 같이 해줘야 돼. 같이 해줘야 돼. 뭐 김호곤 원장 좀 그렇지 않아 그럼 맞아. 아이고 빵모자 뒤집어 쓰고 이제 같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뭐 조금 있다 보면 밤 12시 후쩍 넘어가는 스타일이죠. 근데 선우용 여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막 이렇게 마음 좋고 이런 것 같지만은 잘 챙겨드려야 돼, 저런 분들은요. 작은 거라도. 아유, 음식 드실 때 뭐 겨울에 이렇게 또 냉면을 드시는, 냉면 드실 때는 계란 먼저 드셔야 돼. 왜 그러냐면 속을 먼저 이렇게 감싸고. 그런 거 챙겨주시면 잔잔한 감동 속에, 아이고, 최 박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까지. 그런 스타일로 좋아하세요. 오히려 막 돈을 갖다 드린다고 좋아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죠? 이제 큰 거보다는 작은 거. 네. 맞다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 김유진 씨 같은 네, 경우는. 네네, 뭐 기대돼. 가슴형의 인간이거든요. 가슴. 아주 뭐 말은 많고 이렇게 똑똑 부러지는 것 같아도 가슴에 다가서는 얘기들, 공감하는 얘기들. 감성적인. 같이 말로다가 위로해주기보다는 손잡고 같이 울어주면 끝나. 웬일이야. 이거 봐봐. 제가 김윤희 씨한테 심리학자라고 우울한 건 이렇게 극복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생각을 바꿔. 다 필요 없어. 그냥 공감해주고 힘든 얘기 잘 들어주고 맞아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 거. 오빠 밥 한번 먹자. 어떡해. 매력있다. 그렇죠. 나 먹는 거에 약해. 맞아. 우리 남편이 고기 사줘가지고 넘어갔잖아. 우리 집사람도 제가 딱 볼 때는 여장부고 리더십도 여장부야. 리더십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제가 이제 스타일을 잘 파악해서 먹는 거 위주로 좋은 맛집. 의외로 싫어할 것 같아도 그런 데 가면 화가 나도 촉 풀리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와이프 딱 보는데 나하고 좀 많이 비슷하겠다 이거 딱 했을 테니까요. 김희성 감사 감사합니다. 자, 이동환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원장님 정말 대개서의 모습이 어떨지. 또 제가 듣기로 뭐 가족의 건강은 당연히 챙기실 것이며 장모님께 그렇게 잘 하셨다면서요. 저희 남편은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이제 건강적인 면에 대한 얘기하는 걸 굉장히 귀를 잘 기울여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그 외국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그 갔다 오시고 나서 저한테 그냥 안부차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야 근데 내가 외국 갔었을 때 가슴이 좀 아파갖고 한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엄마 그랬었어? 하고 지나가는데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당장 응급실로 가시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야 되니? 하면서 바로 응급실로 가셔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보통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거는 협심증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장모님의 경력을 알잖아요. 평소에 어떤 그 다 알고 혈압도 높으신 거 다 알기 때문에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계시면 절대 안 된다. 빨리 가라 응급실로. 근데 가서 만약에 아니더라도 그렇죠.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렇지. 검진 받아보셔야 된다. 근데 가자마자 응급수술 하셨어요. 그렇군요. 심했던 모양이죠? 네. 네, 느낌이 그렇죠. 좀 그때 거의 다 막힌 상태예요. 아이고야. 정말 다행이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정말 전문가. 지금 이런 거 좀 하지 말지 좀. 내가 뭐 환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남편이 주로 저한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양제가 나오면 꼭 가져와서 저한테 먼저 먹으라 그래요. 근데 아내한테 뭐 다이어트 약이 새로 나왔는데 이번에 이거 한번 며칠 동안 먹어보고 느낌이 어떤지 얘기를 해줬고 다 이제 한 번씩 해보래요. 얼마 전에는 또 제가 밀가루 음식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인데 그래서 나 이렇게 밀가루 음식 소화가 안 될까 했는데 뭐 영양소 중에 밀가루 음식을 소화를 잘 시키는 영양소가 있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뒀는데 며칠 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먹어봤냐고 소화 잘 되더냐고. 근데 제가 깜빡 잊고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왜 안 먹느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요. 그거를 내가 들어봐야 되는데 화까지 낸 건 아니고요. 제가 화도 냈어요. 사실 굉장히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밀가루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잘 됐는데 안 되는 사람한테 한번 써보고 이 느낌을 빨리 얘기를 듣고 싶은데 며칠 지나서 제가 딱 물어봤는데 아직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형법상 강요죄입니다. 폭행, 협박, 위력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 근데 이제 뭐 죽을 약을 믿은 건 아니지. 이게 아니라 예, 인류 공헌을 위해서 뭐 드십시오. 근데 그나저나 만성피로 전문가신데요, 우리 방 원장께서는. 네. 오늘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안색이나 뭘 보셨을 때 좀 치료가 요구된다 하는. 치료가 요구되는 분이요? 예,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피로는요, 사실 모든 것들은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었을 때 피로가 풀리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만성피로 전문가다 보니까 저를 만나면 저도 만성피로예요, 만성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일 때문에 피곤한 거고 잠 못 자서 피곤한 거고 피곤한 일을 하니까 피곤한 거죠. 근데 이제 쉬었을 때도 전혀 피로가 안 풀리더라. 요건 조금 심각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분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진료를 받아야겠죠. 보십시오. 자, 집안에 이제 뭐 의사 구성원들 중에 의사 한 명에서 든든하고 또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한 우리 전문가분 계시면 또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뭐 옷을 구입해서 이걸 이렇게 변상 받는데 아주 또 남편이 큰 공헌을 했다면서요? 네, 한 번은 쇼핑몰에서 바지를 주문했는데 받아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받자마자 반도 안 입어보고 그냥 넣어서 반품을 시켰더니 그쪽에서 반품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염이 있고 세탁한 흔적이 있고 버클이 이제 긁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발만 넣었다 뺐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무시하는 느낌이 들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막 계속 울면서 신랑한테 전화를 했더니 신랑이 번호 대라 이랬어요. 번호를 알려줬더니 한 방에 해소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디 거기다가 뭐 내용 증명 하나 그냥 법인 명의로 하나 보내니까 깔끔하고 그냥 간단하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몰아주겠다고 이렇게 바로 번호 대라 걔가 내용 증명 이제 힌트라 하는데 사실은 그걸 이렇게 공과 사가 다르니까 너무 만드는데 너무 억울해하고 막 그래서 그렇죠. 제가 또 좀 써먹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많대요. 이건 바지 하나에 억울할 필요 없다고. 그렇죠. 더 큰 일을 다. 그러면은 그 허정화 씨 같은 경우 그런 게 정말 그 고민되고 화도 나고 막 짜증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그 아남편이 변호사였다. 자, 그런 걸 다 이렇게 그걸 해결해 주니까 고맙죠. 좀 기분이 어땠던가요? 아, 좋지. 완전 믿음직스럽고 너무 멋있었어요. 든든하게 이렇게 옆에 세줬으니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근데 그렇게 차라리 모든 법규까지 다 지켜야 되면 그 피곤해서 살기 힘들 것 같은데 나 변호사지만 이런 법 정도는 좀 안 지켜도 돼. 뭐 이런 생각 드실 때 어떠세요? 싶다. 저도 뭐 다 지키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 뭐 쓰레기 이제 버리러 갔을 때 분리수거 잘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좀 있고요. 아 그런 거 말고 혹시 노상방뇨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살면서? 네. 0점에
우리 전화. 아, 목격자십니까? 진짜 깜짝 놀란 게.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급하다고 하더니. 차가 들어가는 그 입구 있잖아요. 아, 네. 그 벽에서 하더라고요. 아, 엄청난 위기가 와가지고. 아, 위기. 네.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아내의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게 네. 우리 남편도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통쾌해 되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럴 때 기분 좋죠. 우리 아유 우리 남편도 그래. 네, 인간 같아. 아, 너무 인간 같아가지고.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요. 투자하면 족족히 망하고요. 분명히 대사업이니까 해보자고. 근데 네. 저 옆에 부부하고 다른 게 저희는 칼 맞는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90도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변호사 맞냐고. 자 이제 다음 항목을 또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스타 전문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두 번째 항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예. 어떻습니까? 아, 법적으로 오히려 좀 손해를 보시는 아, 편입니까? 좀 사기를 좀 많이 당했어요. 사기를? 그러니까 사기 막 큰 돈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대충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나한테 돈 빌릴 만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데 알면서도 이제 아, 인간관계를 끊기가 좀 그러면 이제 그냥 빌려줍니다. 사실은 안 받을 생각으로. 거의 그런 예상은 들여맞습니다. 거의 안 갚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조금 돈을 좀 많이 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산데도 야구 의외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층간소음 요즘에 참 많이 문제가 되고 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된 또 뭐 일화가 있다면서요. 예전에 살 때 지금은 아니고요. 아랫집이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발로 문을 차고 맨날 편지, 협박문 편지 적어놓고 그랬었거든요. 네. 신랑한테 이제 무섭다고 얘기를 하면 칼 맞는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 내가 갖다 올게 하더니 막 90도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무조건 조심하라고. 사실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데시벨을 갖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차피 우리가 피해를 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아주 용서를 빈 적이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이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 층간소음도 전혀 달라지는 그러니까 극도로 예민해지면. 그렇죠. 네. 이 층간소음이 사실 왜 문제냐 하면 사실 층간소음 그거 하나는 또 괜찮을 수 있는데 그 파생되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거 침입이라든지 뭐 살인사건도 심지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적 기준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분 동안 평균해가지고 뭐 중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5dB 그게 넘어가면 이제 층간소음이라고 보고요. 야간은 38dB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런 거 사실 큰 이렇게 재고 이렇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사이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좋고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리에 소음이 많이 들키니까 위에 올라가서 이게 두들기는 행동을 하거든요. 초인종막 누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주거 침입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웃 간에 있어 어떤 분쟁의 소지도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웃의 입장에서 해결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물이 새서 큰 피해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그냥 저는 신랑이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이 또 샜어요. 윗집에서. 그러면 윗집에서 거의 100%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물 샜다고 윗집에 올라갔다 오라고 했더니 그냥 우리가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고 윗집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데 갔다 오라고 했더니 네가 가면 안 되나 해서 네가 가면 안 되나 해서 그래서 갑자기 화가 많으시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맞냐고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갔다 왔어요. 보상해준대 그랬더니 반반 하기로 했대요.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는 이제 원인자가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샜거든요. 물이 샜기 때문에 천장이 하면 밑에 사람들은 위에 사람한테 모든 거 100% 물을 수가 있는데 왜 또 그럽니까? 이웃 사이끼리.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줌마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무섭게 좀 생겼어요.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아, 다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아니, 꼼수를 보면 왜 그렇게 물을 말아요? 은근히 겁이 많아. 겁이 많네?
그래도 이제 이웃 간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바지만 잘 바꿔, 저거. 바지만. 말씀하는 거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집에서.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네. 제가 남편 앞에만 서면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논리정연함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한 번은 아이가 3학년인데 네. 삼각형의 직각 개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직각? 아, 네. 그래서 몇 번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길래 이제 신랑을 불러서 설명을 좀 해주라고 그러더니 아우 그것도 모르냐면서 직각은 뾰족하고 그냥 각은 삐죽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뾰족하고 삐죽한데 합리적이다. 근데 아내 앞에 서면 이렇게 떨면서요? 저 아까 뭐 손 잡는 얘기도 했지만 저도 지금도 자기 손을 잘 못 잡거든요. 아, 연애할 때도 좀 그랬고 허락을 맡아야죠. 손 잡아도 되겠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법이 저분을 이런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좀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부부가 행복하고 오래 그렇게 사랑을 이어가려면 유치해야 되거든요. 유치한 마음을 잃은 순간 너무 어른적인 자아가 차지하게 되면 몸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계산적이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박지훈 변호사가 유치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직 소년 같은 설렘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부부관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장점이 돼서 요즘 방송도 많이 하고 뭐 돈도 잘 벌어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오히려 그걸 쭉 밀고 나가는 게 부부관계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분 잘 맞으시는 거예요. 부부관계 문제 없어. 저는 24년 차 되신 이동화 원장님은 지금도 콩당콩당. 쟤는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됐는데 아까 가슴이 뛰신다고 그랬어요. 콩닥콩닥. 10년 된 데 가슴이 뛰는 건 제가 보기엔 사랑이라기보다는 심장병이나 부정맥 쪽으로 가까우지 않을까. 역시 응급실로 어떻게 빨리. 불가능한 사실 아닙니까? 결혼 10년 차에 가슴이 뛴다. 한 번 정도는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아니 그 저 부정맥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저도 물론 뭐 가슴이 뛰어서 결혼했지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뛰는 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리로 사는 게. 아무도 맞출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진짜. 뭐가요? 멈춘 시간 언제까지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한테 심장이 건강한가 봐. 네. 그럼 나는 뭐가 돼, 자기야? 이것도 그렇게 해서 너무한다, 진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 진짜. 나 사랑해. 방송 중에 싸울래. 요 며칠 좀 잘 가면 알았어. 한 2, 3분 괜찮았죠? 이정식이 여쭤볼게요. 산후 우울증 심하게 앓으셨다면서요. 네. 근데 남편께서는 전혀 모르셨다면서요? 저희가 2008년에 만나서 2009년 9월에 결혼을 했고요. 그해 12월에 저희 그 큰아들 낳았는데요. 뭐 저희는 그 혼전 임신이었기 때문에 전혀 뭐 신혼 초에 생활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산후 우울증이 온 거죠. 근데 뭐 제가 그 산후 우울증도 혼자 극복을 했고요. 글쎄요, 뭐 남의 심리는 잘 알면서 왜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 있었는지 있는 걸 왜 몰랐는지 그게 참 정말 그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심리학 박사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다 하는 얘기를 올 초에 뭐 어디 이제 특집 방송을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집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셨어요? 네,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미안했을까. 미안 얘기도 했고 사실 요즘에 제가 무슨 다른 방송에서 사건 사고 얘기하는데 사실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산전 우울증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심리학 박사, 집사람이 뭐 그런 게 설마 하고 밖에 일만 신경 썼지. 나중에 보니까 혼자 이제 그걸 극복도 하고 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혼자 좋은 뭐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또 이해도 하고. 근데 진짜 올해 그걸 알고 굉장히 미안했죠. 아니, 전혀 남편이 이렇게까지 모를 정도로 혼자 그걸 다 겪어내시고 스스로 혼자 극복하신 거예요? 네. 매일같이 약속을 잡아서 수다 떨고 한 4, 5시에 들어와서 집안일 하고 하면 금방 저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극복. 그럼 그냥 하루가 금방금방 그런 대로 넘어갔고. 제가
사실은 죄를 지은 게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예. 남자들이 이상한 또 그 객기가 뭐냐면 친한 사람 몇 사람하고 또 맥주 집에서 끝나면 되는 걸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집에? 근데 이제 이미 굉장히 또 이제 임신 중에 분위기가 좀 썰렁해 보여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갖고 제가 이제 야 니네 밖에서 술 마시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니 그것도요. 새벽 3시에 전화를 해서 들어가서 술 한 잔 더 할 테니 술상을 좀 받아라.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서 막 펑펑 울었다. 그게 아이 낳고 몇 개월? 아니, 그 낳기 직전에. 반전, 그래, 만삭일 때? 그렇죠. 만삭일 때.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아니,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예 남자 그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 하고서 그냥 나와서 밖에서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런 거 저런 걸 앞뒤로 하고서 올해 이제 산후 우울증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예. 내가 진짜 심리학 공부 헛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전문가로서 만약에 그런 상담을 받게 되면 어떤 조언을? 일단은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참 이런 말이 안 돼. 남편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는 아시겠죠? 네. 좋은 음식, 제철에 나는 음식들, 이제 푸른 채소 같은 것도 많이 이제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사람 마음을 잘 읽으면 저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냐 좀 사기성이 농후하냐 판단을 해서 역시 이게 좀 잘못된 일에 연루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일은 일절 없을 것 같으나 심리학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 이정 씨가 좀 말씀해 주시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요? 남편이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귀가 엄청 얇습니다. 네, 그래서 네. 투자하는 족족히 망하고요. 땡전 하나 건지지 못해요. 어머. 네. 근데 참 저하고 좀 투자 상담을 하고 난 후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혼자 투자하고 뒤에서는 다 그냥 날리는 거예요. 아, 부인이랑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네,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 투자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경험이죠, 뭐.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진짜 집사람이 그런 게 현명하거든요. 네. 현명하기 때문에 상의를 못했던 거예요. 하면 못하게 했을 테니까. 아, 당연히. 근데 이제 이제 앞으로는 좀 상의 좀 하려고요. 예, 예. 네, 투자 얘기 나오고 사기 얘기 나오니까 왜 이동원 원장님 이렇게 자물한석 자꾸 왜 온몸을 만지시고. 그런 쪽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운전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남편도 좀 예전에인데 지금 요새는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예전에 친구들하고 무슨 벤처 사업하는 데를 갔다 오더니 그 사장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대사업이니까 해보자고. 근데 네. 저 옆에 부부하고 다른 게 저희는 네. 저한테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꼭 예스 해요. 같이 두 분 다 귀가 얇군요.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박 변호사님, 공식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사기를 잘 당하는 유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주 만나시죠? 네, 저희는 사기 사건을 많이 보는데 딱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좀 지식이 의외로 많아요. 네. 고위 공무원을 하고 나오신 분, 맞아요. 교수하고 은퇴하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사기를 많이 당하고 두 번째로는 의외로 말이 많아요, 사기 당하신 분이. 맞장구를 막 지금 보면 좀 비슷해요. 말도 많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주위에. 그러니까 사기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이 많은데, 다 말려들어, 맞다 하면서. 그러니까 요 있네요. 서창훈 박사님이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 위험. 김우건 원장님 또 제가 봤을 때는 말도 많으시면서 친구분도 많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당하는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전혀 없는 분이죠. 성대현 씨 같은 분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분. 죄송합니다. 투자하고 사기가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그렇지. 잘 되면 투자가 되는데 네. 나중에 실패하면 이제 사기가 되니까 막 얘기는 안 했는데
뭐 그렇게 배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제 해도 바뀌고요. 예. 이제 이맘때 되면은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토정 비결을 본다거나 신년 운수 같은 거 보러 이제 많이들 점집도 찾으시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예. 박 변호사님은 그렇게 혈액형을 맹신하신다고 사실 저는 사실은 이제 안 믿었는데 네. 이 혈액형이 사실 좀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면 살수록 맞는 것 같아요. 맞아더라고요.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제하고 안 맞는 혈액형 사실 있어요. 무슨 형이야? 저 B형이 좀 안 맞더라고요. 변호사님 A형이세요? 전 A형인데 저는 만약에 이제 B형 제 친구들 중 B형들은 다 좀 이상해요. 저랑 아니 그럼 의뢰인 중에 B형이 있으면 어떡해요? 수임하지 않겠어. 아 농담이고. 안 맞는데? 모르시는데 우리 박사님이 참 맞춰보세요. 요 사설 혈액형 맞춰 확실히 김옥원 원장님은 AB형 같고 해. 그리고 성대현 씨 O형. 이만기 씨도 O형. 맞습니까? 말아라, 말아라. 하지 마라. 말아라. 하지 마라. 비형이다, 비형. 내가 무슨 비형이냐? 비형이냐? 내가 무슨 O형이냐? 나는 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내 저렇게. 저기, 다 비형이야? 다 비형입니까? 비형. B형이나 같이 살고요. 다 B형입니까? 아, 저만 O형, 이쪽에서는. 아, 예. 아 죄송한 B형들은 사과하겠습니다. 예. 완전히 폭탄주 제조자예요. 술 먹을 돈으로 여태 빌딩을 몇 채를 샀을 거라고. 안 먹어서 빌딩 산 놈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 남편은 쇼 전문가예요. 예. 가슴에 사발면 넣고 했다고. 저희 남편은 자칭 뮤지션이에요. 닥터 처방전이라는 팀을 해서.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좀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이게 전문가이시고 자기의 어떤 그 직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관리를 못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니,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네. 네. 정작 본인의 그 건강 관리는 그렇게 못 챙기셔서 많이 힘드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네. 사실 제가 지금 횟수로 한 35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처음 생각한 게 중학교 때. 오.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할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살을 빼야 됐다는 생각을 처음 한 게 중학교 때. 그 당시에 뭐 아주 키도 별로 안 컸죠. 한 160 정도 되는 나이에 네. 한 70kg를. 중학생이 70kg는 엄청 많이 나갔는데. 중학교 때 체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남편의 좀 식습관이 이렇게 좀 식습관이 지금 환자분들한테 하지 말아라는 건 본인이 다 하고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필요한 환자분들한테는 뭐 기름지 뭐 흰 설탕을 많이 먹지 말아라, 밀가루 들은 거 먹지 말아라, 뭐 금기식품이 좀 있거든요. 인스턴트 종류 먹지 말라고 하고 제일 금기시하는 거를 본인은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빨리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초콜릿 같은 거 특히 좋아하고. 좋아하시네. 이동화 원장 뵈니까 딱 그 말이 떠오르네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의사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뭔가 그것만큼은 내가 아직까지 뭐 절대 끊을 수는 없다. 이거는 좀 즐기고 있다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정말 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초콜릿이요. 초콜릿이요? 정말 단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초콜릿 먹기 위해서 한 끼를 굶어야 돼요. 한 끼를 굶고 먹어요. 그러니까 조절 안 하면은 뭐 한 10개도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옛날에 그랬고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랬고요. 요즘에는 제가 정말로 아까도 제가 다이어트 35년 하면서 정말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딱 그러면은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닭가슴살 먹어야 되고 그건 최선의 다이어트고 저는 그게 아니라 차선의 다이어트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뭐 식스팩 만들고 몸짱 만들 필요 없잖아요. 딱 봤을 때 그냥 사람이다 생각 그 정도. 돼지가 아닌 사람이구나.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초콜릿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식후에 배부른 다음에 먹으면 안 되고요. 식전에 먹어요. 식전에. 식전에.
그러면 밥맛이 떨어지죠. 아, 네. 그걸 이용해서 밥을 좀 적게 먹고. 차선책 다이어트죠. 근데 이도환 원장님 그 커플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의외로 이 원장님은 조금 더 여성스럽고 섬세한 면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오히려 부인께서도 좀 약간 활발하시고 약간 이렇게 남성미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남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집안도 역시 그렇습니까? 아, 근데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에는 굉장히 힘도 잘 쓰고 그럴 것 같았거든요. 네. 체격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를 같이 봐도 먼저 울어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초콜릿 오히려. 저는 반대로 네. 저는 좀 결혼 전에는 왜 여자들이 연약해 보이고 싶고 그래서 참 네. 그랬는데 예, 예.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아우 나 이 병뚜껑 못 열겠으니까 빨리 열어줘 하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제가 조금 소나기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병뚜껑만 못 열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벌레. 아 저희 집 벌레 나타나서 내가 벌레 나타났다 빨리 저거 좀 잡으라고 막 제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거 뿌리는 거 갖고 와, 뿌리는 거 뿌리는 거 막 이래요. 그럼 그 사이에 막 도망가잖아요. 제가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냥 신문지나 뭐 이걸로 탁 잡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하고 뭐 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 우리가 막 그런 게 징그럽게 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징그러워 그런 거. 한기 씨가 그게를 못 잡아요. 무서워요. 진짜 징그러워요. 이게 사실 유전이 됩니다. 유전. 저희 아버지가 벌레하고 작은 동물을 싫어하셨거든요. 저희 아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동네를 가다가 고양이 쪼매란 고양이 길 잃은 고양이 한 마리 오더라고요. 떳떳하게 이렇게 발로 차는 시늉 했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고양이들 다 몰려온 거예요. 아들하고 둘이 같이 있고 코이드에서 15분 동안 못 나왔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둘 다 벌벌벌 떨면서 혹시나 소리 지르면 물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할까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보면 유전이고 이걸 욕하시면 안 됩니다. 유전이네 유전이네. 야, 참 과관이네. 아, 지금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피곤해요 막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 좀 살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세요? TV 나오고부터는 좀 스스로 빼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예. 한 10kg를 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때는 사실 어떤 프로에 출연 중이었는데 어떤 PD가 지나가면서 아, 박 변호사는 살이 모이카더라고요. 아, 이 짜를락하는 모이다. 디톡스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10kg를 뺐습니다. 급격하게. 예, 한 70몇 kg를 만들어서 갔더만 그 PD님이 저를 또 보더만 살이 왜 많이 빠졌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속으로 네가 빼라케 안 뺐나? 이런 말은 뭐라고 아, 예, 좀 뺐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이미지 다벨입니다. 왜 뺍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미 다 했는 속으로 지금 그래가지고 새로 또 찌었습니다. 아이고. 새로 또 찌었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권해주신다면 제가 보니까 두 분께.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35년 하면서 차선책 다이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다이어트는 이삭줍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삭줍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삭줍기. 하나하나에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그러면은 아,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운동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이삭줍기 하듯이. 좀 더 팁을 드리면은 그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먹는 음식에 조절 안 하면 해법이 없어요. 특히 송년회 같은 거 뷔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뷔페 가가지고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뷔페 가가지고 김밥을 그래 먹는 사람들이 거의 있어요. 김밥 가면 천국에 가면 1,500원 주고 많이 사 먹는데 거기 가고 김밥을 싸놓고 잡채 싸놓고 먹는 거예요. 아, 좀 혼내주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한 몇 개 제거 먹고 오면 되지. 또 본전 뽑는다 5만 원 내고 본전 뽑는다 6번씩 왔다 갔다 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심리학 박사 우리 최창호 박사님의 그 이정 씨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 남편이 이제 뭐 전공이 심리학이지만 이거 왜 내가 아는 내 남편의 진짜 전공은 이거다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술인데요. 정말 네 정말 술을 잘 먹습니다. 네 술 잘 먹고요. 예. 그 실제로 그 폭탄주도 완전히 폭탄주 제조자예요. 제조자. 네, 정말 제조자. 그 폭탄주도 잘 만들고 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 박사 술 먹을 돈으로 여태 빌딩을 몇 채를 샀을 거라고. 그 정도로 술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안 먹은 사람들을 제가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예. 안 먹어서 빌딩 산 놈도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빨리 끝내고 예. 요 앞으로 빨리 가서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 예. 만 잔 정도 만들어봤어요. 태어나서 한 1만 잔 정도 만들어봤는데 예. 저는 폭탄주를 만들어주면 다들 좋아합니다. 어. 왜 좋아하냐면 제가 이제 만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 비율은 사실 첫 번째가 맞아요. 7대 3 딱 맞추지만 눈치를 계속 살핍니다. 네. 저 사람 술이 약하구나. 저 사람은 맥주를 많이 먹고. 싸게가 딱딱 만들어 들어가요. 딱 개인에 맞는 폭탄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 먹으면 엄청 맛있네. 칼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니한테 맞춰서 주는 거거든. 니한테 맞춰서 주는 거거든. 이 사람은 소주를 안 먹는다. 그럼 맥주만 딱 먹는 거야. 이런 서비스 정신. 그 사람은 폭탄주 강한 걸 좋아한다. 네. 그럼 듬뿍 뽑아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야, 이 잘 맞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하지. A형 맞았네요. A형 맞아요. 최청 목사님의 그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전문 분야는 술이었고 예. 이동환 원장님은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전문 분야? 다이어트? 네. 아, 저희 남편은 자칭 뮤지션이에요. 뮤지션이에요? 그건 의외인데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작곡하는 것도 좋아했고 대학 다닐 때는 뭐 그룹 사운드 뭐 기타를 치고 멋지다. 그래서 작곡하는 걸 이제 선생님 모셔와서 과외도 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뭐 좀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해놓고 예. 뭐 건반도 해놓고 오, 또 새로운 면을 많이 보네요. 하거든요. 네. 뭐 요즘에 어떤 작곡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만성피로 학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명예회장을 하고 있고 이제 회장인 분이 있어요. 내과 네. 의사인데 네. 둘이 같이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뭐냐면 닥터 처방전이라는 팀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 팀에서 음반을 하나, 미니 앨범을 하나 냈어요. 아, 앨범을 내셨어요? 네, 이번에 냈고요. 저희가 자작곡으로 다 냈고. 그럼 거기서 뭐 하셨어요, 앨범? 그렇죠. 작사, 작곡, 노래. 직접 노래 들어가셨어요? 네, 노래 제목도 재밌는 게 저희는 이제 닥터 처방전의 굿바이 스트레스 이런 거. 제가 닥터 처방전 하니까 너무 길어요. 줄여서 닥터로. 닥터 처방전 일명 닥쳐가 부릅니다. 굿바이 스트레스. 굿바이 굿바이 사라져가네 항상 내 어깨를 누르는 무거움. 굿바이 굿바이 멀어져갔네 내 앞을 다로막고 있던 너도.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떠셨나요? 날 괴롭힌 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느낌 바로 그거죠. 박지훈 변호사도 먹기에는 뒤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학도 우리 했겠지만은 아주 정말 이 어떤 개그 감각, 유머로서 한 대단한데 또 뭐 성대모사 아, 이거 뭐 많이 가지고 성대모사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일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이승일 선수를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 혹시 제가 성대모사 하는 걸 알고 있냐?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카더라고 그 선수가 제가 이승입니다 제가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허락하듯이 맡았어요. 사실 이렇게 어렵거든요. 본인한테 직접 가가지고 네. 앞으로 제가 좀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예, 뭐 편하게 하십시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스토리까지만 알아 전혀 여쭤볼게요. 박지훈 변호사가 정말 끼가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의 그러면 전문 영역은 또 어딜까? 재밌다. 개그? 네, 저희 남편은 네. 쇼 전문가예요. 쇼, 쇼, 쇼. 어떤 쇼든지
한 번은 이제 법무관 시절에 예. 연말 장기자랑이 있었어요. 네. 어, 군대에서. 근데 하루는 침대에 엎드려서 계속 우는 것처럼 엎드려 있더라고요. 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장기자랑 하고 싶은데 쇼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계급이 조금 높다고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맞아, 되게 사려들이 예. 애처롭게 막 엎드려 있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더니 동영상을 막 방실이 노래를 막 들어보더니 예. 나는 해야겠다 이러면서 예,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예, 하더니 다음날 빨간 치마 없냐고 이제 치마랑 아줌마처럼 보이는 티셔츠 달라고 해서 가슴에 사발면 넣고 했어요. 사발면 넣었다고? 사발면 넣고 실제 쇼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장기 사람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어땠어요? 방금 더럽다고 이렇게 더럽다고 이렇게 좋고 착하다 보니까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유 키우고 키워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읍시다. 뭐 한번 할까?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오늘 함께 자리하신 아내의 그렇죠.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뛰는 전문가 위에 나는 아내 있다. 먼저 심리학 박사 최창호 씨를 만든 아내의 내조 비법은 과연 무엇일지 보여드립니다. 새벽 대구장이라도 좋다. 침침하게만 살아가온 이후에 최고의 명언이며 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정식께서 네. 예. 그 신혼 초에 그 남편의 귀가 시간이 한두 시였다라면 예. 결혼 6년 차인데 두세 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신혼 초에 그 딱 느낀 게 남편을 그 물고기처럼 새처럼 제가 잡으려고 하니 남편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방목을 합니다. 네, 그냥 방목을 하면서 저는 그리고 언제 들어올 거야 어디야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고요. 그래서 그런 덕분에 남편이 그 인맥이 또 넓고 그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나도 안 하니까 정말 천국에 사신 것 같습니까? 조금 불안하죠. 왜요? 서너 시가 돼도 우리 집사람은 너무 전화가 안 오니까 그때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고마운 건 뭐냐면 제가 말띠인데다가 약간 그 말띠가 또 역말살도 있잖아요. 집사람이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잡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놔두니까 제가 더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오늘 잠이야 당연히 집에서 자는데 그래도 제 스타일을 인정해주니까. 어떤 스님이, 철옹 스님이라고 어떤, 그, 저, 대구에 계신 분이 설법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네. 검은 고무신은 닦을수록 검어지고, 흰 고무신은 닦을수록 휘어지네. 내 스타일대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심리학자인 저보다 더 잘한 거죠. 그래서. 한수위. 제대로 그러니까, 들어보고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자유롭게 해놓으니까 제가 더 오히려 걱정도 되고 불안하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주변의 선배나 뭐 부부들이나 이렇게 같이 많이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을 좀 초대해서 술 한 잔도 먹고 싶어 하는 스타일인데 아직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는 좀 아직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잘 어울리긴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힘들겠지요. 그럼 이제 사람 좋은 박지훈 변호사를 이 자리까지 올린 아내의 내조 비법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뭘까요? 보여드립니다. 착한 변호사 뒤에는 악처가 있다. 본인을 그렇게 안 보이시네. 의외인데? 저희 둘 다 너무 우유부단하고 비슷해요, 성격이. 예. 둘 다 싫은 소리 못하고 그런데 남편이 저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워낙 사람이 좋고 착하다 보니까 제가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이제 부인이 생각하게 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까지 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때까지 살면서 화낸 적이 없어요. 아예 한 번은 제가 장난으로 빚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얼마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묻길래 그냥 500만 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빚이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화도 안 내고요? 예, 물어보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아, 무슨 빚이야? 왜 전혀 이런 것도 안 내고 안 되지? 이러면서. 원래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닌데, 빚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겠나 싶어서 제가 빚을 내서 500을 줬거든요. 아, 빚을 내셔도 좋아요. 이게 뭐,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 제가 생각한 빚을 빚질 사람이 아닌데 싶어서 옆에 보니까 뭐 플러스 상태인데 거짓말을 했는데 어차피 준 거 또 돌락할 수도 그렇죠. 없고 이래가니까 뭐 그냥 준 거 마음은 놓이기도 하고 내 마음은 놓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빚이 있다 하면 그 걱정이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화가 날 일이 없는 겁니까? 일부러 화를 안 내시려고 왜 화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근데 이제 화가 이제 나더라도 예컨대 그때 해버리면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화났을 때는 항상 제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먼저. 그럼 다 풀린 다음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네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때 되면 이제 대화가 좀 되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뭐 울든지 막 성질낼 때 그때 가서 막 같이 성질낼 뿐 그냥 싸우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안 싸우고 현명하시다. 쉽게 무릎 꿇어주는 게 편합니다. 자 끝으로 이동환 원장님을 최고의 명의로 만든 아내의 내조 비법이 궁금해집니다. 보여드립니다. 모두가 노할 때 무조건 예스. 이것도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보통 이제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뭐 뭔가를 항상 하려고 보면 본인이 혼자 결정을 잘 못하고 항상 저한테 의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의논해 주는 것도 되게 좋고 저는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뭐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의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걸 의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이제 다른 뭐 방송 일도 하고 싶고 강의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병원 운영을 계속 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병원을 그냥 좀 접을까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들을 많이 했어요. 의사가 병원을 하던 걸 접으면 어떡하느냐 막 전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남편을 믿으니까 또 남편이 그게 크게 뭐 저질이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할 사람은 아니니까 또 뭐 얼마를 벌어주든 난 그걸로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너무 제가 이제 그 결정을 못하는 거야 이제 아 막상 제가 이제 13년 정도 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병원을 접었는데 사실 잘 될 때 병원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한 10명한테 그 얘기를 하면 동료들이 한 9명은 저보러 미쳤다 그랬고요. 한 2명이 저보러 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왜 네가 왜 그 병원을 접느냐. 그런데 이제 그때 이해해 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집사람이 저를 이해해 주고 그 마디가 제일 저의 마음을 움직인 게 얼마를 벌어와도 좋다. 내가 거기에 맞춰 생활할게. 와. 그 말에 그냥 가슴이 촥. 제가 방금 그 소리에 정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끼 많은 스타 전문가 세 부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다른 듯 또 이렇게 좀 부부가 서로 좀 의지하면서 사시는 모습이 공통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에서 내조의 왕 나와주셨으니까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예. 저는 늦이 막히지만 우리 집사람은 참 소중한 선택을 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 잘 키우고, 키워줘서 고맙고 또 역마살 낀 이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하지만 올해부터는 작년에 뭐 결심한 대로 투자도 하지 않고 방송과 교육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가는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 우리가 벌써 살아온 게 24년 됐는데 사실 그동안에 오늘 방송에서 말을 못했지만 너무 잘못한 것도 많았고 속상한 것도 많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이해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더 오랜 시간 동안 잘해줄게. 사랑해요.
오늘 참 이래 어려운 출연을 이래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항상 이렇게, 아, 뭐, 우리 내가 있는 게, 우리, 너 때, 아니, 니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나 싶어서. 혼자 거예요. 부부가 이제 일심동체니까 항상 고맙다는 생각하고 허락 안 받아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있으시다. 네. 뭐 한번 할까? 세 부 모두 예, 올 한 해 운수 대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자, 내조의 여왕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내조의 여왕을 응원하겠습니다. 내조의 여왕! 내조의 여왕!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모든 다 대손으로 다 해서 드리고 하루에 우리도 2시간, 3시간 잤어요. 이야 진짜 와 어우 아삭아삭하죠? 와 엄청 맛있어 진짜. 중간쯤 오니까 이제 눈물이 터지기 시작돼요. 정말 내가 이런 초라하게 살 것 같다 그렇게 제가 그때 딸아이를 끌어안고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엄마가 이제 이렇게 가슴 아프게 눈물 나게 안 할게. 내 마음 모두 씻고 떠